오해로 얽힌 실타래가 풀렸다. 뭐? 아빠가 납치됐다고? 일단 혜원이 말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다니 무슨 소리야? 일단 자세한 얘기는 애들 오면 듣고. 야 봉준아 그만 울어. 지금 이게 운다고 해결될 상황이야? 문자 좀 보여줘봐. 문자? 문자는 왜? 왜? 뭐가 이상해? 이것 좀 봐봐. 아빠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했나? 어? 야, 아빠 오늘 갑자기 세미나 일정 생겼대. 내일 아침에 도우미 온다고 오늘 저녁은 그냥 컵라면이랑 챙겨 먹으라는데. 세미나? 그런 얘기 없었잖아. 아빠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했나? 그건 우리 아빠 습관이야. 그러니까 이 문자는 혜원이 너희 아빠가 보낸 것 같다는 거지? 닥터봉쌤이 세미나 가신다고 했던 날 우연히 아빠를 봤거든. 그때 아빠가 문자를 보내고 계셨는데 우리 아빠 핸드폰이 아니었어. 그것만 가지고 우리 아빠가 납치됐다고 볼 수 없잖아. 그게 내가 본 것 같아. 아빠 차 뒷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닥터봉쌤. 그게 확실해? 분명 우리 아빠였어? 아빠! 진준아! 진준아! 진중아, 놀라고 무서우니까 우는 거잖아. 왜 화를 내고 그래? 지금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선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안 돼. 그러니까 닥터봉쌤이 집에 안 들어오신 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찰은 이걸 납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세미나 가신다고 문자도 보냈잖아. 근데 혜원이가 봤잖아, 납치된 걸.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얘가 봤어요. 우리 아빠가 닥터봉쌤을 납치했어요. 그러면 과연 경찰이 믿어줄까? 그리고 이번 일은 우리 아버지도 연관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그럼 우리가 구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야, 우리 초딩이야.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들 힘 있잖아. 그래, 우리 알고 있었어. 넌 특별한 능력 있는 거. 너네가 무슨 사정이 있는 거 같아서 모른 척 했던 거. 아니, 그게... 야, 됐어. 니네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왜 얘기를 안 했는지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닥터봉쌤부터 구하자. 그럼 우선 닥터봉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 우지가 알아보면 되겠다. 그치? 얘들아, 그래. 잘 됐다. 그치? 내가 왜? 아니, 나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지금? 어? 마! 여기자! 아이씨! 예? 네? 내가 혼자 갈 수 있다고! 도대체 날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에? 에헤이, 내가 이 실험실에 정성을 얼마나 들였는데. 어때? 끝내주지 않아? 어? 이게 다 누굴 위한 걸까? 어? 가만히 있어보자.
초능력 세포 이식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수술도 있고 특수기계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말이야. 어? 특수기계? 아니 뭐 그럼 난 어?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어? 난 말이지 수술도 싫고 이상한 통 속에 들어가는 건 무엇이랑 주사 약물 투여 방법을 선택하겠어. 주사 한 방에는 당신 딸들처럼 총량이 생기는 주사 말이야. 아니 주사제를 개발하라고 하면 그게 개발이 되는 건 줄 아십니까? 그럼 그런 걸 누가 만듭니까? 예? 그 당장 안 풀어요? 아!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송비서? 예예예 예. 아 우리 범 박사. 자 우리 송 비서가 참 일을 잘해. 어? 네? 그 어제는 라면을 먹은 것 같더라고. 어? 큰딸 이름이 진상인가? 아픈 것 같던데. 어? 진상이가 아프다고?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내 딸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에이, 당신 딸은 내가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 뭐 당신 원하면 가까이 데려올 수도 있는데 말이야. 어? 역시! 너 애들 안 돼. 우리 애들 걸리면 어떻게 가면 안 돼! 에헤이. 아 당신 딸이 빨리 보고 싶으면 당신 뭘 해야 될까? 빨리 연구를 시작하라고. 빨리. 어? 수고하시게.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일반인? 내가 누군지 알고 길을 막지? 보안팀장님! 보안팀장님 계시면 아, 나오시죠! 보안팀장님! 우지씨 오셨습니까? 요즘 VIP 교육 제대로 안 시키나 봐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따라와. 일어났어? 일어난 김에 죽 먹자. 얼른 먹고 기운 차려야지. 좀 이따가. 이따가 먹을게. 그래. 그럼 이따가 꼭 먹어. 버들아. 미안. 미안해. 그땐 나도 내 마음에 미쳐 몰랐어. 그래서 너의 질문에 대답 못했던 거야. 너한테 거짓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럼 지금은? 지금은 제름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좋아해. 근데 그 마음 접을 거야. 뭐? 야 봉진상 넌 네 마음이 종이비행기냐? 뭘 접고 말 거야. 하더라. 마음이 흐르는 대로 가야지. 왜 일부러 막아? 네 마음 제르미가 좋으면 좋아하면 되지. 왜 느리? 보더라 너 제르미 좋아했지. 나 되게 오랫동안 제르미 짝사랑했어. 그러니까. 그런데 걔는 내가 아니라 네가 좋대.
그래서 난 포기. 깨끗하게 포기. 보더라도 갑자기 왜? 사실 너랑 제르미 마음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뭐?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괜히 샘이 나더라고. 왕따였던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너랑 내가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제르미랑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두 사람이 나만 쏙 빼놓고 뭐 아무튼 나 혼자 좀 서운했었어. 그래서 심술 좀 부려봤다. 진짜? 너 괜찮아? 심술 좀 부르다 말라 그랬는데 넌 뭐냐? 혼자 멜로 영화 찍고 상사병까지 나고 나만 완전 악녀됐어. 아 유보들, 내가 너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너한테 상처 준 건 아닌가? 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럼 이제 오늘 풀었으니까 얼른 기운 차리자. 아 유보들 멍들다. 김기상 방금 진중이한테 연락. 니네 뭐하냐? 니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니네 그 연적 아니었어? 나를 가운데에 두고 막 서로 뺏으려고 하는 그 우리가? 아닌데? 뭐냐 이 수상한 케미는? 진중이한테 연락 왔다며. 아 맞다, 방금 진중이한테 연락 왔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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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기 계시네요? 아, 우리 딸. 아빠를 만나봤던 얘기 듣고 내려오다가 아이 쥐새끼를 만났네. 오시라고요. 가만히 있어! 어? 너 봉진중? 응? 그래? 닥터봉 둘째 딸? 여기 어떻게 왔을까? 우리 아빠 찾아왔어요! 우리 아빠 어딨어요? 방도봉 닮았네. 닥터봉 쌤이 여기 계시나요? 아 그건... 잘 됐네요. 아버지, 얘를 미끼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어? 역시 내 딸이야. 제 발로 찾아와 미끼가 돼주다니. 고맙다 봉진중. 고맙다 봉진중. 송기성, 이 아이 사무실 방으로 데려가. 근데 우리 딸은 아빠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올라가서 얘기할까? 네 아버지. 아빠 연구만 끝나면 아빠랑 같이 보내줄 테니까 며칠만 여기 있거라. 어?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있지. 자, 가자. 아빠. 자, 성공.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알고 싶다의 DJ 빙입니다. 뭐야? 이게 어디 간겨? 저기요! 야, 방송 시작됐어! 지금! 여러분, 어쩌죠? 닥터봉쌤이 납치된 것만으로도 심장이 막 쪼그라들 것 같은데 진중이는 제 발로 저게 속으로 들어가서 잡히냐고요, 잡히길. 저게 속을? 나쁜... 아니...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저게 소굴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니, 마지막에 진중이가 울다가 씩 웃었잖아. 뭔가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은 무슨? 그냥 맨몸으로 쳐 들어갔다가 금세 들통나서 잡힌 것 같구만 뭘. 여우지 뒀다 뭐해. 한 번만 도와달라.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 말을 못하냐고 말을. 아니, 또 여우지 아빠는 사람이 왜 그런데요? 자기 몸에 주사를 놔서 초능력이 생기게 하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상주하는 초능력이 의도치 않게 생겨버린 거잖아요, 약이 아니라. 근데 초능력이 생기면 뭐 어쩔 건데? 이 세상을 다 가지려고 하시나? 진짜 어이가 없어. 어? 그냥 확 그냥. 그래서 드라마에 한 번 봐도 무섭다니까 아주 그냥 진짜 내가. 어쩔 거냐고! 진짜 왜 진다는 걸 맞다는 걸. 아, 드라마가 너무 궁금하잖아. 아, 여우 작가는 사람이 왜 그런데? 어? 왜 그런데?